안녕하세요. 단동아재입니다. 오늘은 중국돈 환전 2탄입니다. 이번 내용은 와이어 바할리 사용 후기와 사용법, 그리고 한패스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먼저 어플을 통해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는 내용과 관련된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드를 통해 먼저 시청해 주시고 오십시오. 먼저 본 영상에서 500달러라고 표기했던 부분은 모두 5,000달러였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빠졌던 내용은 와이어 바할리는 하루에 딱한 번밖에 송금을 못한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제가 지인이랑 최근에 와이어 바할리, 모임, 한패스, 센트비 총 4개의 환전 어플을 써봤는데 와이어 바할리가 가장 환율이 좋아요. 그런데 와이어 바할리는 중국인 명의의 알리페이로밖에 송금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알리페이에서 수입 증명 없이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번잘 썼고 나중에는 알리페이 측에서 수입 증명을 제출하라고 해서 생활비다, 뭐 어떤 물건을 판매해서 생긴 수입이다 이런 식으로 수입 증명을 해서 입금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횟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수입 증명을 제출을 해도 다 환불이 되더라고요. 알리페이로 송금하는 건 중국 측에서 한 달에 5번, 1년에 50만 위안이라는 한도가 있지만 일단 최근 입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요새 가상화폐 때문에 중국에서 잘안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와이어 바할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500에서 1000만 원 이하의 환전의 경우는 현재 와이어 바할리가 갑인 건 확실합니다. 현재 어플당 5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그럼 4개의 어플로 송금한다면 2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빙 자료 없이 송금을 한다면 혹시라도 문제가 될수 있으니 1년에 5만 달러 이상을 송금을 하신다면 철저히 알아보시고 송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패스가 한국인의 중국 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최초 1회 수취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화로 하면 되는 거니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나인페이라는 어플도 깔아봤는데 이것도 알리페이로만 보낼 수 있는 거라 현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동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